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10월 31일 토요일 아침 방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요 미국 주식 분석 방송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 제약주들 한번 방송해 볼 겁니다. 자, 그 이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한번 간단하게 브리핑 해야 되겠죠. 자, 전일 2% 중반대 양대시장 하락했습니다. 외국인이 9,800억 상당히 큰 규모로 매도했고요. 코스피 기관도 4,400억 매도, 코스닥도 2,895억 매도, 기관도 980억 매도였습니다. 선물도 4,730계약 매도하면서요. 이제 누적도 보면 포지션이 하락적으로 배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상당히 아쉬운 것이요. 전일 미국 시장이 상승해서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개장 즈음에 미국 선물이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장중에 큰 폭으로 다시 밀리니까 상승폭은 전혀 반영받지 못하고 반영되지 않고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최근에 1조 5천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개인이 매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식시장 잘 갈 수 없거든요. 자, 코스피 코스닥 상당히 위기의 순간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면 전일 마감되었던 미국 시장 보시면요 장중에 우리가 봤던 정도의 매도 하락폭이니까요 다우존스는 0.59%로 하락폭 좀 축소하면서 끝났고요. 나스닥은 2.45%로 장중에 봤던 정도, 그리고 선물 하락폭 정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되고 있는 정도로 마무리 됐으니까 월요일 날은 큰 폭의 하락 출발은 하지 않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 선물을 보시면 어저께 궤적을 좀 더 잘 볼 수 있는데요. 자, 장 초반에 크게 하락하고 추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시장 데미지 좀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일단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추가 하락은 하지 않고 그래도 좀 끌어당기는 시도가, 선물은 1시간 더 거래하니까요 0.12%로 미국 다우 장 마감 이후에 조금이라도 더 반등 시도 나온 부분이 그나마 조금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미국 주식 분석 한번 해 볼 텐데요. 최근에 코로나 이슈로 제약주들이 큰 움직임들 나옵니다. 네 종목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한번 검색을 해 봤습니다. 자, 존슨 앤 존슨 백신, 일라이 릴리도 항체 치료제 중단. 지금 치료제라든지 백신 효과가 좀 덜하다 해서 임상 실험이 중단되어 있는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화이자 코로나 백신 개발 막바지 단계. 모더나 백신 전 세계 출시 준비. 그죠? 공급 협약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렘데시비르의 제조사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최근에 렘데시비르가 효능이 좀 별로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주가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그럼 챙겨보도록 하죠. 자, 먼저 존슨앤존슨부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봐도 추세가 무너졌습니다. 자, 조금 더 길게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강한 상승 중 지금 하락 전환 시도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지 저항대를 한번 챙겨 보자면요, 여기 가격대는 지금 당장 오겠습니까만은 일단 분석을 위한 지지 저항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대략 이렇게 큰 지지 저항을 한번 세팅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정도로 좁혀서 보면요, 자, 강한 상승 이후에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이제 밀리는 상황입니다. 자, 밀리는 와중에 중요한 라인이 144달러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크게 밀려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전일 약보합권으로 반등은 나왔습니다만 추가 하락도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 하락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시장이 조금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조짐이 나온다면 같이 반등도 가능한 구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규 접근은 상당히 좀 유의가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백신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금 원활하게 잘 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변동성 가져올 수 있는 구간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게 어떨까? 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 보시고 싶은 분이라면 여기 저점인 133달러를 이탈하면 손절하겠다는 각오가 돼 있다면 내일 만약에 양봉이 선다면요. 136달러 인근에서 양봉이 선다면 여기 143달러 정도의 목표치를 가지고 매수를 해보는 것은 단기적인 접근으로는 나쁘지 않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강한 추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반등한다 하더라도 이평선들 다 저항의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저항에 곧 임박할 것이기 때문에 당장의 주가는 크게 탄력 있게 가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겠습니다. 자, 박스권 이루던 부분 여기 상단만 봐도 강세가 무너졌다는 것이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반등 시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반등 시 매도 의견입니다. 비중 축소 의견입니다. Yo, Reggie. Good morning. 자, 그 다음 화이자. 자, 대체적으로 제약주들이 비슷한 흐름이죠. 자, 화이자는 보시기에도 추세가 하락적으로 좀 전환한 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추세 다시 공부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한번 쭉 꺼보죠. 고점과 고점을 이렇게 연결하는 하락 추세, 여기를 이었는데요. 여기 인근 가니까 벌써 저항받고 밀리는 부분이 보이시죠? 자, 하락 중입니다. 또 여기에서 보면 상승 추세를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시도가 나오면서 이렇게 큰 맥락으로 보면 수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여기 횡선에 지지 저항선도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러한 저항대가 있고요. 자, 이러한 지지대가 있죠. 그러면 여기 상황을 보면 고점은 틀어막혀 있고 여기에서 저점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 주가의 흐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위쪽으로 가든 아래쪽으로 가든 수렴 이후에 방향성을 결정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화이자도 아까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개발에 성공한다든지 해서 수주 소식이 들린다면 위쪽으로 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밀린다든지 하면 밑으로 그냥 주가가 힘없이 밀리겠죠. 자,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패턴도 이제 보여드리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요렇게 좀 좁혀서 보신다면요. 자, 전일 상당히 큰 폭의 등락을 거듭했네요. 와우, 막판에 이게 뭡니까? 그쵸? 자, 이렇게 보시다가 좀 궁금하다 싶으면 세부 내용이 여기만 보면 일봉으로 잘 간파가 되지 않으니까 자, 분봉으로 들어가서 보시고 하면 되죠. 30분 봉으로 보니까 크게 또잘 모르겠으니까 5분 봉으로 축소해서 보시면 와, 크게 갔다가 밀렸네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세 이거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꺼 볼게요. 아까 크게 러프하게 끄니까 좀 정확도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끌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추세 이탈을 했죠. 추세 이탈했다가 대본에 좀 끌어당기는 시도가 나왔습니다만 현재 주가가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당연하죠. 뭐 그죠? 지금 미국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혼자 독약청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큰 폭의 미국의 하락폭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제약주들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일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급등하다가도 밀린 상황이 왔으니 별로 좋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밀고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올라가다가 그대로 내려왔으니까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자, 여기 죄송합니다. 35달러 여기를 지켜야 됐었는데요. 못 지키고 밀리니까 추가로 35달러를 얼마나 빨리 강하게 돌파 시도가 나오는지가 중요하다. 돌파한다더라도 위에 36달러, 38달러의 강한 저항대가 봉착하고 있으니까 신규 접근은 별로 좋지 않다. 관망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추가 하락한다면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가 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좀처럼 수렴 정도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미국 시장도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추가 하락한다면 비중 축소를 하는 게 좋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좀 계신데요. 1번 한번 눌러 보십시오. 어떤 분들이 토요일 아침인데 이렇게 부지런하게 또 방송을 듣고자 들어와 계신지 매우 궁금합니다. 자, 모더나. 자, 모더나가 백신 공급 계약 임박했다.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펀드 5% 빠지네. 그죠? 아까 화이자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상향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럼 저보고 만약에 골라라고 한다면요, 잔슨앤잔슨은 횡보고요, 화이자는요 하락이고요, 모더나는요 상승 중에 좀 흔들리고 있고요, 하나 더 짚어갈 길리어드 사이언스는요 대박 깨지고 있습니다. 램데스비르 효능이 별로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굳이 해라고 한다면 모더나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좀 알아듣겠다. 네 가지 지금 미국의 제약 종목을 보고 있는데요. 하려고 굳이 하려고 든다면 모더나를 선택해야 된다고요. 알아듣겠다. 7번 눌러 예이야. 자, 잔슨앤잔슨은요 박스권 중에서 이제 하락으로 막 처지려고 하고 있고요. 화이자는요 하락 추세 중이고요. 가장 좋지 않은 길러드 사이언스는요 그냥 대박 폭락이고요. 모더나가 그나마 나은데 뭐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야, 렉이야. 토요일인데 잠결에 들어온 거야? 아니면 빨리 일어난 거야? 참 마음에 드는데. 자, 정. 이정육 님입니까? 제가 어려워서 잘못 읽겠습니다. 파란 하늘님. 연습실에서 잤다. 와우. 피아노 잘 치더라. 내가 카톡을 나중에 이렇게 심도 깊게 분석을 해보니까 그 노래 너희 애들이 잘했느냐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연습 피아노 이거 내가 가능하니까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 의도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맞지? 피아노 잘 치던데 연습실에서 잤다. 와, 조만간에 또 한번 봐야 되겠군. 그지? 피아노 잘 치더라. 됐고요. 자, 우리 또 음악적인 동지이기도 합니다. 음악 선생님입니다. 자, 앨리스님도 오셨고. 자, 모더나 그렇다면 지금 백신 공급 소식도 있는데 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5%로 크게 밀렸죠. 좋지 않습니다. 일단 추가 하락이 더 쉬워 보이는 상황이고요. 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밑으로 처질 때 비중을 축소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처지게 된다면 54달러 인근까지도 빠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6달러 여기 부위를 이탈하게 된다면요, 반드시 차익 실현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겠고, 올라탄다 한들 추세가 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여기 강력한 추세 있죠? 여기에서 계속 움직였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확 무너지면서 이제 이런 하락 추세 전환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승을 하게 된다면 80달러까지도 노려는 볼수 있겠으나 이것은 현재 제약 업계의 다른 종목들의 상황을 봐도 그렇고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간에 부작용도 나타나면서 임상 중단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너무 큰 기대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제는 보여지는 주가의 흐름에 좀 맞춰서 기본적 분석보다는 기술적 분석에 치중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밑으로 처지게 된다면 비중 축소 의견이고요. 위로 상승한대에도 76달러, 79달러의 저항에서 튕겨 내려올 가능성 높으니까 반등 시에도 한 79달러 인근에서는 차익 실현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세가 안 무너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추세가 강하게 올라간 추세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면요. 이러한 추세선들이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저항의 역할요. 자, 20일도 벌써 무너지죠. 60일에 이제 지키고 있으니까 60일에서 반등 다음 반등 한번 하지 못하고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꼬꾸라지니까 어떻게 된다? 지지의 역할을 하던 상승 시에 지지의 역할을 하던 20일, 60일 선이 무너지고 나면 뭐로 바뀐다? 그렇습니다. 무너지고 나니까 올라가면 20일에 저항. 또 올라가니까 20일은 돌파했는데 60일에 또 저항. 이렇게 지지저항이 무서운 겁니다. 다시 올라탔으면 계속 잘 갔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흔들흔들. 그나마 미국 시장의 흔들림에 비교한다면 그나마 그래도 조금 양호한 편이네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 제약주들 화이자, 존슨앤존슨, 모더나, 길리아드 사이언스까지 한번 방송해 봤습니다. 자, 아침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돌아 계시니까요. 일단 방송 한번 끊고요.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팬클럽 가입해 주시면 Thank you very much. 혼자 하시기 힘든 상황일 겁니다. 자, 카페 링크 있으니까요. 들어가셔서 한번 쭉 챙겨보시고 닥터 K를 여러분들의 코치로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긴가민가 하신다면요. 아침에 하는 무료 생방송에서 좀더 검증하시고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도 한번 해보시고요. 닥터 K였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